저의 은사님 가운데 한 분이신 김용호 목사님에게 무슨 질문이든지 여쭤보면 성경절을 대시며 성경에 다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일에 대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힘들게 사나요? 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에 교회 가는데 왜 토요일에 교회 가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경에 모두 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질문에 대한 성경적 대답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